안녕하세요. 상의모입니다. 오늘은 무국을 한번 끓여볼게요. 이 초록 부분이 아닌 흰 부분으로 국을 끓일게요. 이 초록 부분은 재래기 같은 거 해드시면 맛있거든요. 이렇게 해서요. 이 흰 부분으로 국을 끓일게요. 여기 한 300g 정도 됩니다. 채를 썰어서 국을 한번 끓여볼게요. 끓일 준비하시면 되는데요. 대파 조금 다진 거랑 들깨가루랑 그리고 마지막에 계란 한 개 풀어서 하는 거 보여드릴게요. 냄비에다 물을 넣고요. 들기름이나 참기름을 한 스푼 넣습니다. 그리고 조금만 볶아줄게요. 이렇게 기름이 이제 물 속에 흡수되고 많이 안 볶았을 때 됩니다. 이렇게 이제 오늘 적당하게 볶으시고요. 물을 부으시면 되는데 만약에 참치액이 있으신 분들은 맹물을 부으셔도 되고요. 참치액이 없으시면 진한 멸치육수 말고 연한 멸치육수를 조금 넣으시면 돼요. 멸치육수 진한 거 있으시면 물을 반반 타시면 돼요. 저는 참치액이 있으니까 그냥 물을 부을게요. 자, 물은 1리터를 부었습니다. 이렇게 해서 한번 끓여주는데요. 자, 들깨가루를 수저로 이렇게 뜹니다. 들깨가루 좋아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넉넉하게 넣으셔도 되고요. 안 좋아하시면 이렇게 연하게 타셔도 됩니다. 저는 3스푼 넣습니다. 이렇게 해서 일단 끓여주겠습니다. 자, 이렇게 무가 끓고 있는데 볶으려야 됩니다. 이게 약한 불이거든요. 처음에는 강한 불 했다가 불을 완전히 줄였습니다. 완전히 줄여서 끓여가지고 무를 폭 익혀줘야 돼요. 마늘을 쓰시고 싶으면 지금 쓰시면 돼요. 근데 계란 한 개를 풀어서 준비해 주시고요. 다 됐거든요. 여기다 간을 하시는데요. 대파 썰은 거 조금만 이렇게 넣어줄게요. 자, 대파 썰은 거 한 스푼 잘게 종종 쏘시면 돼요. 너무 두껍게 쓰지 마시고요. 대파 다진 거 다 두 스푼 넣어주시고요. 그리고 이제 간을 하고 난 다음에 계란 풀을게요. 국간장으로 손 색을 내줍니다. 국간장의 색깔에 따라서 너무 많이 넣으면 진하니까. 자, 국간장 한 스푼 넣고요. 국간장이 연하시면 한 두 스푼 넣어도 됩니다. 그리고 넣고 나머지 간은 소금을 하시는데 맹물을 넣었기 때문에 참치액을 한 스푼 넣어줄 겁니다. 만약에 연한 다시멸치를 썼다면 이거 참치액 없이 바로 국간장과 소금으로 간하시면 돼요. 자, 참치액 하나 넣으시고요. 나머지는 소금 간 하시면 돼요. 소금 간 저는 반 스푼 넣었는데 이거는 개인적으로 맞추시면 돼요. 조금 더 넣으셔도 되고 조금 덜 넣으셔도 되고. 중불로 올리겠습니다. 그리고 계란만 풀면 끝났거든요. 자, 계란 그냥 계란 풀기 싫으면 이대로 드셔도 돼요. 깔끔해요. 근데 계란 풀면 맛이 조금 더 진하거든요. 자, 계란은 푸시면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부어주고요. 이제 젖지는 마세요. 계란이 다 익을 때까지. 지금 젖어버리면 국물도 탁해지고 계란도 지저분하게 되거든요. 이대로 이제 뚜껑을 이렇게 살짝 덮어서 계란을 마저 푹 익혀줄 수도 되고요. 아니면 계란은 또 잘 익기 때문에 뚜껑을 이렇게 열어놓고 끓여주셔도 계란은 충분히 익습니다. 담아볼게요. 자, 이 정도면 한 4인 가족 국은 충분한 것 같습니다. 무 들깨국이 완성되었습니다. 상의모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